안녕하세요. 52세 전업주부 유튜버 써니입니다. 따스한 가을 햇살 속에서 가을바람을 느끼며 책을 읽고 있는 딸의 모습이 참 평화로워 보여서 2층 데크에서 찍어봤습니다. 딸의 지인분이 청소년을 위한 영화 인문학 책인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산다는 것이란 책을 출판하셨는데 그 책에 사인을 하셔서 선물해 주셨대요. 총 251페이지의 그 책을 딸은 마당에 앉아 다 읽고 들어가더군요. 큰딸이나 작은딸이나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은 영향으로 책 읽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답니다. 책을 읽는 속도가 빠르면 같은 공부를 할 때도 시간 활용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집안일도 좀 더 빨리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면 나만의 시간이 더 늘어납니다. 오늘은 새까맣게 태운 냄비를 짧은 시간에 깨끗하게 만드는 법과 욕실화와 욕실 커튼 물때를 빠르고 편하게 제거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고구마를 삶다가 태운 냄비. 고구마 삶는 동안 일을 잠깐 한다는 것이 깜빡 잊고 이렇게 태웠어요. 이게 벗겨질지 지금부터 실험해 봅니다. 댓글 엄두가 나지 않을 만큼 새까맣게 탄 냄비. 나오느니 한숨이지만 냄비만 타서 다행이다 하는 마음으로 탄 냄비를 깨끗하게 만드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먼저 과탄산소다 두 스푼을 탄 냄비에 담은 후 뜨거운 물을 냄비가 탄 자국이 있는 곳까지 받아줍니다. 그리고 끓여주는데요. 끓기 시작하면 한동안 거품이 마구 올라오면서 물색이 점점 시꺼매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렇게 좀 끓을 때까지 둔 다음 스텐 국자로 바닥을 살살 긁어주세요. 냄비 바닥에 있는 누룽지를 긁어낸다는 느낌으로 긁어 떼내듯 해주시면 조금 두껍게 탄 것들은 잘 떨어진답니다. 미리 이 작업을 해주면 나중에 수세미로 닦을 때 쉽게 제거됩니다. 국자로 긁으면 스텐과 스텐이 만나 긁히는 쇳소리가 나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탄 자국에 긁히는 거라 기분 나쁜 쇳소리는 나지 않는답니다. 거품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나면 저절로 떼어진 조각, 국자로 떼낸 조각들이 둥둥 떠다니는 게 보입니다. 마구 끓어오르던 거품이 완전히 가라앉으면 그때 그만 끓여도 되는 거예요. 닦지 말고 그냥 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탔던 상태에서 많이 나아졌죠? 이제는 철수세미로 닦아주면 되는데요. 크게 힘들여 닦는 느낌이 아닌 지우개로 지우듯 닦기만 해도 잘 지워진답니다. 과탄산소다를 몰랐을 땐 별별 방법을 다 써보고 해도 해도 안 돼서 탄 냄비를 버린 적도 있었거든요. 이제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네요. 그 시커먼 거. 정말. 냄비 타는 소리가 들리면 휴가 먼저 지져서 알려주곤 한답니다. 해경가 아까 알려줬는데 고구마를 삶으려면 에어프라이어건 그러니까 약불에서 오래 하면 안당 고구마도 안에 간 성분이 밖으로 나와서 자라던데 내가 이걸 일할 생각으로 아주 약불로 해놓고 그럼 탈 정도면 얼마나 오랜 시간 끓인 거야. 약불에서 냄비가 탈 만큼 오랜 시간 쪄진 고구마는 우리 가족들이 이제껏 먹어본 그 어떤 꿀고구마보다도 달고 맛있었답니다. 찜기 바닥에 꿀이 찐득하니 묻어나는 건 정말 처음 봤어요. 이번에 냄비 태운 경험으로 고구마 맛있게 익히는 법도 실습하듯
배울 수 있었고 냄비도 과탄산소다 덕분에 완전 깨끗해졌고요. 탄 냄비만큼이나 우리 주부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물때낀 욕실화죠. 예전에 한번 물때낀 욕실화 깨끗하게 빠는 법을 영상에 담았었는데요. 저희 집 욕실화를 다시 빨아야 하는 타이밍이라 다시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이번엔 샤워 커튼까지 함께 빨았답니다. 샤워 커튼 링도 세탁망에 담아 함께 빨았고요. 물때낀 욕실화나 샤워 커튼, 물때 제거하기 심란해서 버렸던 기억도 있잖아요. 편하고 쉬운 방법으로 욕실화와 샤워 커튼 좀 더 오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손으로 빨지 않고 세탁기를 이용합니다. 세탁기에 온수를 충분히 받아주신 다음 역시나 과탄산소다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욕실화들을 전부 넣는 거죠. 거기에 샤워커튼도 넣고 세탁망에 들어있는 샤워커튼 링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둥둥 뜨는 욕실화들을 물속으로 눌러 넣어줄 수 있는 일반 빨래들을 함께 넣어주는 건데요. 딱히 넣을 게 마땅치 않아서 저는 강아지들 수건을 몇 장 넣어 주었어요. 그 다음 일반 세탁 코스에서 헹굼과 탈수는 생략하시고 세탁만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이때 중간중간 세탁기를 멈추고 슬리퍼들을 다시 물에 넣는 작업을 해주셔야 해요. 이런 식으로 세탁만 두 번 하신 다음에 냉수로 바꾸고 울코스로 세탁하시면 욕실화도 눌리지 않고 샤워커튼도 주름지지 않은 채 깨끗하게 빨린답니다. 전 잊어버리고 일반 코스로 빨아버렸더니 욕실화들이 좀 눌리고 샤워커튼도 쭈글쭈글해졌네요. 그래도 깨끗해졌으니 만족합니다. 계속 이제 어떡해. 야, 아니 2층인데 누가 톡톡톡 두드리나? 얼마나 무서워. 헤이즐 화났어. 난데없이 나타나 창문을 놓고 하는 새 한 마리 때문에 고양이들이 예민해졌어요. 헤이즐, 제제는 물론 고양이 중 보수인 하랑이까지 그 새 한 마리를 눈으로 쫓느라 아주 바빴답니다. 그들 마음속에선 이미 새 사냥을 끝냈겠죠. 2층에 나타난 그 새의 무리였을까요? 나무 위와 마당을 오르내리며 날아다니는 새들이 신기해서 창밖을 찍어 보았어요. 낙엽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전부 새들이랍니다. 그중 새 한 마리가 데크 위를 걷고 있고요. 마치 판타지의 세계가 열릴 것 같은 분위기였답니다. 드러내놓고 미니멀 라이프를 하다 보면 그런 건 미니멀 라이프가 아니다, 맞다라고 나를 평가하려는 사람들이 분명 생깁니다. 그때 그런 말에 상처받지 않기 위해 제가 했던 생각을 공유하고 싶어요. 남이 나를 미니멀리스트로 봐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미니멀 라이프를 알게 되었다는 것, 그렇게 사는 게 좋겠다는 긍정적인 시선을 갖게 되었다는 것, 조금 실천해 봤는데 효과가 좋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것, 앞으로 쭉 미니멀하게 살고 싶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랍니다. 시간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내 시간을 많이 갖기 위해 살림도 쉽고 빠르게 하고 싶은 걸요. 남을 평가하고 남의 눈에 비친 나를 의식하기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며 살자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써니네 TV의 써니였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댓글들 맨 위에 제품들 구입처 링크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